제가 일주일 정도 지금 방송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주의를 먹고 바로 경고를 먹어서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려서 이제 오늘 처음 다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로 한 일주일 좀푹 쉬었는데 방송을 못하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나 좀 답답했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좀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좀 그리웠고 아주 지금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자, 지금 제가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받을 만했으니까 받았겠죠. 코로나 관련된 부분, 백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WHO에서 반하는 WHO에 반하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많이 지웠고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또 많이 해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맞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벌을 내렸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로써 이제 풀렸습니다. 예, 풀렸고 다시 방송을 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막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HLB는 오늘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좋지 않죠?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 특히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너무나 많이 팔아대고 있죠. 팔아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HLB 이제 굼뜨굼뜨 지금 흐름이 제가 이제 예상했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HLB 이제 8월 18일입니다. 무려 이제 벌써 8월 18일이죠. 자, 8월 18일 9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달도 맞죠? 9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달이 되면 뭐냐? S모의 제왕이 누구냐? HLB죠. S모의 제왕은 HLB입니다. HLB는 S모가 있을 때 주가가 한 번도 약세를 보인 적이 없죠. 한 번도 약세를 보인 적이 없고 지금은 또 이번 9월 달은 가남하고 선남한 부분이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있는 상태에서 많이 흐른 상태에서 맞이하는 9월이기 때문에 그로 주가는 많이 눌려 있었죠.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치고 가는 흐름을 일단은 240선까지는 올라서는데 별다른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축포를 또 쏴주고 셀트리온도 오전에는 좀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딱 풀리는 순간 그래도 이제 빨간불로 제가 복귀하는 부분을 이렇게 환영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자, HLB 뭐 갈롬은 가는 겁니다. 갈롬은 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제약 먼저 해외 주식 상황을 좀 보시면 자, 미국 상황도 보면은 이 건강 관리 관련주들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세죠.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 앤 존슨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건강 관리죠, 여기.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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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지금 상승 상위가 전부 다 바이오입니다. 코로나 상위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백신 관련주 모더나 7%, 리제네론 치료제 관련주 3%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한번 갈 만한 시기가 좀 되었죠. 워낙에 그동안에 기술주들이 워낙에 많이 달렸습니다. 아주 잘 달렸는데 이 제약 바이오 또 이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짓눌려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이 좀 되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대다가 오늘은 8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먼저 매를 맞았죠. 지금 무려 코스닥이 뭐한3% 가까이 하락을 했죠. 먼저 매를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 하락을 조금 미 증시는 그래도 뭐 그래봤자 1% 내외로 하락이죠. 자, 그러고 우리 증시
지금 이 코스닥 쪽의 제약 바이오 부분이 오늘은 좀 강세입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죠. 대원제약, 한국파마, 셀리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HLB는 이제 내갈 길 가는 주식이죠. 내갈 길 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뭐 정말로 오랫동안 거의 뭐한 1년 반 정도를 에너지를 지금 많이 모았죠. 많이 모아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120선을 스무스하게 뚫어내고, 스무스하게 뚫어내고, 파동을 계속 태우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자, 파동을 계속 태우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큰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재료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이제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얘는 호재죠. 자,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진행상이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게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잘 가고 있고, 파동을 태우면서 이제 바닥을 다 잡아주고, 위암에 대한 이런 이 트라우마가 있었죠. 이런 트라우마도 이제는 잊혀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죠. 8개월이면 이제 주가도 이런 이 위암 부분에 대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만하셔야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선남하고 가남이죠. 선남하고 가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남 부분은 이거 뭐 삼성 데이터가 너무나, 임상예상 데이터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이상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안 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제 캄렐하고 리보 조합은 지금 가장 완벽하다는, 면역 항암제 성능을 효능을 가장 높여준다는 그런 지금 이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 이런 부분 이미 다 알고 있죠. 투자하신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짓눌렸던 부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120선은 일단 제꼈죠. 120선 제꼈고, 240선 이제 만나러 간다 그랬죠. 제가 만나러 가고 있죠. 계속 파동 올랐다니, 올랐다니. 파동을 태우면서 계속 만나러 가고 있어.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는,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는 또 올라가면 하루 이틀 또는 3일 정도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 이거는 이제 못 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하나 줍니다, 원래. 그렇게 주면서 올라가지. 주가가, 나 이거 그냥 이렇게 쭉 가서 240선, 난 바로 터치할 거야, 난 욕심쟁이니까. 아, 그렇게 올려 보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다. 특히나 HLB는 지금 이제 당장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호재 가지고 가는 그런 또 종목은 아니죠. 중장기로 이제 가남에 대한, 그리고 선남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긴 항해가 되는 겁니다. 긴 항해. 그리고 이제 상당히 여기에서 진양건 회장이 매수를 10만 주를 했죠. 이 부분은 무조건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언급했는데, 맞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흔들지만 계속 이제 또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지금 HLB가 HLB 그룹에 있어서 근간입니다. 근간. HLB가 핵심이죠. 핵심. 핵심인 상황이고, 이 진양근 회장이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림이 아주 좀 그림을 크게 좀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실하다라는 게, 이번에 이렇게 매수를 한이 모습, 그리고 넥사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넥사를 사지 않고 HLB를 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진영 회장 믿어도 된답니다. 믿고 갈 만하죠. 내가 이제 믿고 투자했는데, 오케이, 여기서 뭐 가난 부분 조금 삐걱거렸다, 뭐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남하고 가남, 위암이 좀 삐걱거렸지만 선남 가남 남아있죠. 선남하고 가남 남아있고, 위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죠, 지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믿을 만합니다. 상당히 이제 큰 이게 사실 투자를 장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믿음과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홀딩 강홀딩 새로운 제가 이런 랩을 하나 만들어 드렸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만하다. 여기에서 이제 강한 이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선을 맞고 나면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딪히고 조정해 봐. 아니면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조정.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240선 보고 타이밍 좀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 아, 난 타이밍 나 잡는 거나 자신 없어 하면은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파동을 태우면서 촘촘하게 파동 태우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